네, 지난달 경매에 붙여진 아파트들의 낙찰가율이 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침체 속에도 그나마 꾸준한 수요를 보였지만, 끝내 시장 한파를 피해가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 단지의 1층 매물은 지난달 도내 법원 경매에서 두 번째로 많은 14명의 응찰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가율은 63.6%로 도내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낙찰가는 감정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올 들어 70에서 80% 선을 오가다 지난달 69.5%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 7월 63.5%를 기록한 이후 4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시장 침체 속에서도 그나마 수요가 이어지던 아파트마저 한파를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경매가 진행된 도내 주거시설의 낙찰가율은 58.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50%대에 머물렀습니다. 전반적으로 낙찰가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 호가나 실거래 가격이 그만큼 반등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과 약간 이제 격차가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방시장 아파트는 약간 수도권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많이 약간 관망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전체 경매 진행 건수는 570여 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이후 경매 물건이 가장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물량이 쌓이는 가운데 관련 지표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침체된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